높은 공약 이행률과 거침없는 발언으로 사이다라는 별명을 가진 현직 국회의원이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20대 대선 후보, 경기도지사와 성남시장을 지낸 차기 대통령에 가장 가까운 정치인 바로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은 경상북도 안동군 예안면 도촌리 깡촌 산골짜기 5남 2녀 중 다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안동시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경기도 성남으로 이사를 했는데 집이 너무 가난해 공장에서 소년공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공장 생활은 이재명에게 산지옥이었는데 모터벨트에 왼손이 감기는 사고를 당하고 작업반장 구타로 난청과 부분적 청각장애를 얻었고 화공약품 때문에 후각을 거의 상실하고 프레스공으로 일하다가 프레스에 끼어 좌측 손목이 골절되어 지금도 팔이 비틀어지는 장애가 있습니다. 17살 이재명은 우울증과 장애로 너무 힘이 들어 두 번의 자살 시도를 했는데 둘째 형이 구해줘서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두 번의 시도를 실패한 것이 하늘의 뜻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죽을 각오로 살기로 결심합니다. 공장 일을 하던 중 공장 관리자가 고등학교 출신인 것을 알고는 관리자가 되기 위해 검정고시를 보게 됩니다. 그러던 중 학력고사 성적만으로 장학금과 생활 보조비를 주는 대학이 생겨나 희망을 품고 대학 입시 공부를 시작합니다. 8시 30분부터 6시까지 일을 하고 7시 학원 수업을 시작, 11시 학원 수업 종료 후 12시부터 4시까지 독서실에서 공부하는 초인적인 생활을 합니다. 독서실 공부 중 책상에 엎드려 잠들지 않기 위해 책상 바닥에 팔을 따라 앞핀을 거꾸로 붙이는 장치까지 할 정도로 각고의 노력 끝에 대학 3학년까지 등록금 면제와 월 20만원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중앙대학교 법대로 진학합니다. 군대 입대 시기가 다가와 입영 신체 검사를 받았는데 좌측 팔의 장애, 코의 손상 등 산재 후유증으로 군대 면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신체 검사를 담당하던 군의관은 이재명의 신체 검사 결과를 보고 이거 완전히 개판이네 라고 말할 정도로 젊은 나이에 몸 상태가 골병이 들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이재명은 장애인으로서 정상적인 회사 취업이 어렵다고 판단해 사법시험을 보게 되었고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18기에 입소합니다. 동기로는 김진태, 조응천, 송기현 등이 있습니다. 이재명의 연수원 성적은 297명 중 60위권으로 판사, 검사 임용이 가능했으나 사법연수원생 시절 당시 노무현 변호사의 강연에 감명받아 굳이 판검사 안 해도 먹고 살겠다는 생각에 들어 인권 변호사의 길을 택합니다. 개업 직후 그달에 만난 여자와 무조건 결혼하겠다는 원칙을 세우고 다섯 명의 여자와 만났는데 세 번째 순서였던 김혜경 여사를 보고 결혼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프로포즈 할 때 내가 어려웠던 삶의 기록을 당신에게 준다는 의미로 소년공 시절 썼던 일기장을 주면서 결혼하게 됩니다. 그렇게 인권 변호사와 시민사회 운동가로 활동 중 이재명이 본격적으로 유명해진 사건이 생깁니다. 바로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입니다. 공공의료원을 설립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약 18,000명의 서명으로 주민발의 조례를 하였지만 심의 자체가 거부되어 버립니다. 이에 이재명은 성남시민과 함께 의회에 항의하다가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죄를 선고받게 되었는데 항의 당시 이재명의 울부짖는 표정이 화제가 되어 유명해지게 됩니다. 성남시립병원이 허무하게 무산되자 시민사회운동가로서 한계를 느낀 이재명은 정치에 입문하기로 결심합니다. 2006년 열린우리당에 입당하여 성남시장 후보로 출마하지만 낙선하게 되고 2008년 18대 총선에서 성남시 분당구 갑에 출마하지만 고흥길 후보에 밀려 낙선합니다. 두 번의 낙선 이후 2010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해 51.2% 득표율을 얻어 마침내 당선됩니다. 성남시장이 된 직후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재정 건전화에 착수하고 공무원들의 매관매직 인사관행을 개선합니다. 고층에 위치한 펜트하우스 시장실을 저층으로 옮기고 시장실에 CCTV를 설치하는 등 부정부패를 막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입니다. 당선 3년 후 모라토리엄 종결을 선언하고 과거 좌절되었던 시립의료원을 건설하고 청년배당, 무상산후조리, 무상교복 등 공약을 이행하여 민선 5기 공약 이행률 96%, 민선 6기 94%로 당시 전국 기초단체장 평균 공약 이행률 66%보다
훨씬 높은 이행률을 선보입니다. 본인의 복지정책 확대로 그 돈은 다 어디서 구할 거냐는 우려에 쓸데없는 토목공사, 부정부패와 새는 세금을 통제하니까 예산이 정말로 많아졌다고 답해 지자체장으로서 탁월한 면모를 보입니다. 그러다 2016년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당시 최초로 하야를 언급하며 강경한 정치 발언을 시원하게 내뱉어 사이다 이재명 별명과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타이틀을 얻어 민주당 대선 후보로 출마합니다. 하지만 유력 대권주자였던 문재인과 안희정에게 밀려 3위로 마감하게 됩니다. 이후 성남시장으로 예능에도 출연하다가 2018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로 출마하여 남경필 후보를 제치고 당선됩니다. 경기도지사로 당선 후 악명높은 하천계곡 불법행위를 강제 철거를 실시하고 배달의민족 꼼수 요금제를 비판하며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을 만듭니다. 코로나 전국에는 신천지 시설 폐쇄를 과감하게 집행하는 행보로 사이다 이재명 이미지를 공고히 하게 되며 한다면 하는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점점 사람들에게 차기 대선 후보로 떠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2019년 9월 6일 형의 강제 입원에 대해 사실과 다른 사실을 당선 목적으로 토론회에서 발언했다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당선 무효 위기에 몰리게 됩니다. 그 후 대법원은 법정 처리 기한을 넘기도록 결론을 내리지 못하다가 2020년 7월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다수 의견으로 원심을 파기하여 무죄가 확정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를 넘긴 이재명은 제20대 대통령 민주당 후보로 출마를 선언하고 당시 민주당 유력 후보였던 이낙연 전 대표와 치열한 경선 끝에 50.29%의 득표율로 민주당 후보로 선출됩니다. 대선 후보로 선출되어 기본소득 시리즈를 발표하였고 각종 미디어에 출연하게 되는데 그중 유튜브 채널 3프로TV에 출연하여 경제에 대한 질의응답은 같이 출연한 윤석열과 비교되는 실력으로 화제를 모아 나라를 구한 3프로TV라는 평가까지 얻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정권교체 프레임, 기울어진 언론 환경, 이낙연 진영의 선거 불복과 페미니즘 채널 출연,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 정의당 표 이탈 등의 이유로 고작 0.73% 차이가 나면서 역대 대선 최소 득표율로 낙선합니다. 근소한 결과로 패배한 이재명은 다른 정치인과 다르게 휴식을 가지지 않고 곧바로 활동을 재개합니다. 2022년 6월 재보궐선거에서 송영길 전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구 을에 출마하여 55% 득표율로 국회의원에 당선됩니다. 이후 2022년 7월 기자회견을 열어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고 8월 전당대회에서 77% 득표율로 더불어민주당 6대 당대표가 됩니다. 만약 대선 패배 후 칩거에 들어갔더라면 지금 이재명은 제대로 된 방어를 하지 못하고 윤석열 정부의 검찰 조사를 받다가 수감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역시나 윤석열 정부는 정적 제거를 목표로 배임죄, 제3자 뇌물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됩니다. 2023년 2월 27일 첫 번째 체포동의안은 제적 299명, 가결 139표, 부결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부결됩니다. 2023년 8월 31일 이재명은 윤석열의 무능폭력 정권에 항의하는 무기한 단식에 돌입하는데 이재명의 단식 중 검찰은 또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이재명은 페이스북에 체포동의안 부당함을 호소하며 부결을 요청했으나 두 번째 체포동의안은 제적 298명, 가결 149표, 부결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당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어 이재명은 또 한 번 위기를 맞이합니다. 구속이 곧 유죄는 아니지만 구속이 된다면 정치인으로서 치명타를 맞이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023년 9월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다음날 새벽 2시 법원은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합니다. 윤석열 검찰정부의 공격이 무리했다는 인식과 반이재명 세력을 정리할 명분도 생기면서 반격의 서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이후 22대 총선의 전초전으로 불렸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진효훈 후보가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를 17%의 압도적 격차로 대승을 거두게 되면서 전세가 역전된 것이 확인됩니다.
이재명은 다사다난한 인생을 살았는데 가족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남시장 시절 셋째 형 이재선이 이재명 공직을 이용해 알선 수재를 하려다 걸리게 되면서 사이가 안 좋아지게 됩니다. 이재명은 공무원들에게 형을 상대하지 말라고 전했고 셋째 형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모친에게 찾아가 협박과 폭행을 하게 되고 옆에 말리던 여동생까지 폭행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이재명과 셋째 형은 철천지원수가 되었고 그 유명한 형수 욕설 사건도 이때 생기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공인으로서 욕을 한 것은 잘한 일은 아니지만 모친과 여동생을 폭행하여 그랬던 것을 감안하면 심적으로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시장 행세라고 전화 시작했어요. 아, 이 형들은. 내가 시장 친형인데 공무원들 전화해가지고 이거 이래라 저거 이래라 단속해라. 공무원들한테 전화를 못 받도록 다 차단했습니다. 접촉 금지. 팀장 이상은 절대 전화 받지 마요. 그랬더니 저하고 통화가 안 되잖아요. 근데 결국은 연락을 하기 위해서 어머니를 찾아간 거예요. 어머니를 찾아가서 어머니 협박을 한 거지. 어머니 전화 연결 안 준다고 그러고 다 아니까. 어머니를 죽인다고, 불지를 죽인다, 뭐, 이렇게 협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화 연결을 대해서 그때 싸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머니를 뭐 그런 이런저런 이유로 쫓아다니면서 어머니를 패거렸어. 패도 다쳤죠, 어머니가. 지방살림도 아프거지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뭐 어머니 XX를 찍는다 그런 소리 하고 또 형수님은 그런 철학적으로 우아한 표현을 뭐 이해를 못하냐고 약올리고 녹음된 고통안은 어머니를 피해서 어머니가 입원한 그날 밤에 경찰서 조사받고 나오면서 통화한 거예요. 네. 뭐 가족도 난리 난 상태지. 이재명의 여동생은 야쿠르트 배달을 하였는데 시장 당선 이후 이직하면 오빠에게 피해가 될까봐 재선 이후 청소부로 이직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새벽에 화장실에서 과로로 인해 사망하게 되면서 또 한 번 큰 아픔을 겪습니다. 우리 여동생이 야구르트 배달을 했죠. 얘는 야구르트 배달 정말 하기 싫어했는데 여기 여동생이 내가 직장을 바꾸면 동네 사람이 오빠를 의심한다. 아,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만두고 싶은 걸 계속 한 거예요. 군단으로. 그러다가 제가 재선되고 난 다음에 청소 미화원으로 갔는데 며칠 일하다가 새벽에 화장실에서 죽었어요. 아시겠어요? 머리, 내 출혈로 죽었어요. 어머니인데. 이재명은 동생을 떠올리며 수많은 정치적 유혹을 떨치는데 여동생이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재명은 정치인 같지 않은 직설적인 사이다 발언, 자수성가한 스토리, 높은 공약 이행률 및 직무 수행 평가, 활발한 SNS 소통, 권위적이지 않는 친근한 이미지, 실용적 행정, 높은 지지율이 강점입니다. 그러나 음주운전과 공무원 자격사칭 등 전과 사범 이력, 형수 욕설 사건 등 도덕성 문제가 있고 검찰의 무자비한 공권력 남용으로 의도치 않은 사법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국민이 세금 냈는데 그거 열심히 아껴가지고 원래 세금 낸 주인한테 돌려주는 게 그게 왜 공짜입니까? 국민이 맡긴 그 위대한 통치 권한을 금방도 알 수 없는 무당의 가족에게 새로운 경제 정책으로서 기본소득을 받아들여야 된다. 소비 부문, 수요 부분을 보강해야 된다는 거죠. 즉 경제 정책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게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이전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측면에서는 복지적 측면이 있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기존의 노동의 개념이 돈을 벌기 위해서 고통을 감수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앞으로는 노동이 생산을 위해서 그렇게 정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소위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혁명 시대를 맞이했기 때문에 노동의 개념을 좀 바꿔서 자기 실현을 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인간의 활동으로 보자 라고 한다면 굳이 노동을 임금 노동으로 제한해서 그걸 늘리려는 노력을 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지금은 과거처럼 인간 노동이 생산으로 연결돼서 우리 국민들이 구성원들이 필요로 하는 걸 만들어내는 시대가 아니라 노동은 기술과 기계가 인공지능과 로봇이 하는 일들을 보조하는 정도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곳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 여전히 숨결이 남아있습니다.
제가 우리 가족, 우리 형제들, 그런 나와 함께 같이 공장에서 일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 어려운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해 일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보다 몇 배, 수십 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원룸에서 아버지의 그 더러운 디아카를 뒤로 뒤에서 밀면서 새벽마다 이 콩노래를 통해서 학교를 가는 여학생들을 피해가지고 제가 저 구석으로 숨었습니다. 그런 저의 이 참혹한 삶이 제가 어떤 공정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원동력입니다. 제가 하는 모든 일은 우리의 삶, 우리 서민들의 삶과 이재명의 참혹한 삶이 추억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재명은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치열하게 살아온 몇 안 되는 현실 정치인입니다. 그는 솔직하고 거침이 없으며 때로는 한없이 인간적입니다. 90%가 넘는 공약 이행률은 여타 정치인과 다르게 약속한 것은 지킨다는 신뢰를 줬습니다. 이재명은 정치를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시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권력이 필요하여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인공지능 시대에 무능한 대통령이 나라를 맡게 된다면 사라질 일자리로 우리는 상상도 못할 빈부격차를 겪게 될 것이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주창하고 실행시킬 이재명이 꼭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총선의 결과가 이재명의 정치 인생이 결정됩니다. 그러나 2024년 1월 2일 부산에서 괴한의 습격을 받아 목숨을 잃을 뻔한 이재명. 하마터면 이름 모를 한낱 범죄자에게 허무한 결말을 맞을 뻔했습니다. 법으로 죽여보고 펜으로도 죽여보고 그래도 안되니 칼로 죽이려 해도 절대로 죽지 않는 불사조 이재명의 정치 행보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